저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한혈지원팀의 김세로입니다. 홍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전북 지역의 혈액 수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헌혈의 집, 헌혈버스를 운영을 하면서 체혈을 하고 있고, 그 체혈된 혈액을 성분별로 분리 작업을 해가지고 환자한테 적합한 혈액을 만들고 의료기관에 공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의 혈액 보유량은 2.91분으로 지금 0.51분인 적정 보유량보다 한참 하회하는 수준이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250명의 헌혈자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145명 정도만 헌혈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늘 혈액이 부족한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로서 혈액은 대체 불가한 물질이기 때문에 헌혈자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혈액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의료기관이 요청하는 혈액을 전부 다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정말 위급한 수술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수술이 좀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혈 참여가 필요하고, 이 전북 지역에 있는 헌혈의 집, 헌혈버스에서 헌혈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7733-7242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수 있습니다.